아내 서정아 씨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. 지금부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. 한철민 사건 맡을 거야 안 맡을 거야? 이런 사건을 누가 맡아? 항상 뭐 시신도 없는 사건 맡아서 이기게 하겠어? 재미있을 것 같은데. 한철민 재판의 모든 전력을 집중합니다. 이 재판 무슨 일이 있어도 이깁니다. 일단 캐릭터가 죽이잖아.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범행 현장에 다시 돌아왔으니까. 근데 한철민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? 열 손가락 지문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. 중간에 집에 들렀다는 사실이 입증할 거야. CCTV가 있어요? 한 달 전 화면까지 다 싹 쓸어갔어. 누군가 찍혔다는 거지. 대한민국 검찰들 바빠질 만하네. 이게 아직도 누가 이기고 지느냐 게임인 것 같아. 이건 옳고 그름의 싸움인 것 같은데. 피고인 한철민을 제외하고 다른 범인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까? 없습니다. 증인이 본 사람이 피고인이 맞습니까? 내가 방법 틀려먹었다고 얘기했지. 누가 죽였습니까? 석동틀이 갑자기 죽으면서 지금 그 후계자 자리가 공석이... 그래서? 골드문 후계자 결정에 개입하려고. 너 나하고 일 하나 같이 하자. 우리 브라더는 딱 이 형님만 믿으면 돼야. 오늘 새 오더가 내려왔어요. 분명히 마지막이라고 했죠?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어. 계획대로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. 이게 뭐하는 개수작이야? 이거 진짜 깡패 새끼 다 됐구만. 하다못해 저 깡패 새끼들도 날 믿고 따르는데 너희들은 왜 날 못 믿어? 예, 브라더라. 내가 이 우리 브라더한테 미안한 부탁을 해야 쓰겠는데. 아, 근데 이거 작전명이 뭐냐? 신세계. 신세계 프로젝트입니다. 너 정체가 뭐냐? 아니, 정계 인사도 아니고 락 걸어놓은 민간인 내 평생 처음 본다. 너도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니? 몰라. 감옥이 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. 소미 어딨냐? 아저씨. 15년 전, 10명의 부녀자를 죽이고 허련히 사라져간 용의자는 공소시효 말세인 오늘로 법적인 무죄가 됩니다.
최반장님, 오랜만에 보는데 반갑지도 않으신가 봐. 웃어요. 범죄의 완전함을 스스로 깨는 이유는 뭡니까? 죄책감이라고 해두고 싶군요. 이 새끼가 꿍꿍이가 있어, 꿍꿍이. 회계하고 이미지 막 깔끔하게 만들어가지고. 아이러니한 현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식당 중에 이러는 게 더 아이러니해요. 네가 연예인이냐? 좀 늦으셨네요. 이거나 처먹어. 이두석이 언론 플레이 하는 거 좀 보세요. 나도 지금 다 언론 플레이 하고 있는 거야, 지금. 무슨 냄새 안 나? 이놈이 맞으면 뭐합니까? 잡아 쳐놓지도 못하는 거. 이두석, 내가 데려옵니다. 아직까지 시신을 찾지 못해서 단순 실종으로 처리된 사건이 하나 있고, 그게 범인의 마지막 범행이었다고 확신합니다. 정수현, 왜 죽었다고만 생각해?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증명해 보일까요? 기자들 불러. 우리도 쇼 한번 하게. 여기서 끝내자.